안녕하세요.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아주 오랜만에 돌아온 시금치TV 임정아입니다. 이제 봄이 오고 있군요. 저는 어제 야트막한 산에 올랐다가 요즘 돋아나고 있는 쑥을 보고 한끼 먹을 만큼 쑥을 캤어요. 그래서 된장국을 끓였는데 아주 향기가 극해서 만족스러웠답니다. 네, 여러분의 봄날은 어떤가요? 자, 우리가 작년 한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지치고 또 상심하면서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아요. 이제 2021년 3월 봄날은 그 어느 때보다 향기롭고 또 생동감 넘치는 그런 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시는 정호승 시인의 수선화에게 시작해 볼게요. 수선화에게 정호승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봄은 싱그럽고 활기차기도 하지만 또 가끔씩 꽃샘추위가 우리를 흔들어 놓기도 하고, 왠지 또 가슴 한켠 외로움이 남아있기도 하죠. 지금 이 순간, 누군가 외로워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외롭다면, 시를 한편 필사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저는 요즘 시한 편을 필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벌써 21일째가 되었어요. 시한편한 편, 정성을 다해서 필사하고 또 낭송하고 있어요. 지금 오프라인에서 시낭송 모임을 할수 없기 때문에 줌을 이용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또그 선생님이 유튜브에 올려놓으신 시낭송을 들으면서 혼자 연습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제가 처음 시낭송을 하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 제 스스로는 그때보다는 훨씬 많이 안정되고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 오늘은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이끌고 있는 시나브로라는 신앙송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네, 동네에 있는 해시태그라는 카페에서 시 모임을 합니다. 4월부터는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 할 거거든요. 혹시나 근처에 계신 분은 어떤가 하고 한번 들여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창원이고요. 상남동이거든요. 해시태그라는 커피숍 기억해 주세요. 네, 여러분의 봄날 따스하고 찬란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